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세요. 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옷장 종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네. 현덕이 덕분에 부자 되세요라는 게 저희의 모토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 한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졸려요 보신 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잊어버리시고요. 네. 현덕이 덕분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하는 바람에 저희가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처음으로 공개하는 시간인 만큼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현덕이 덕분에 뭐 하고 싶어요? 현덕이 덕분에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희망사항을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신다면요. 저희가 가장 심금을 올리는 그 메시지 두 개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해요. 네. 두 분이 선택해서 치킨 교환권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당장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당첨자들 금요일에 일괄 배송해 드릴 겁니다. 네. 채팅방에 현덕이 덕분에 뭐 하고 싶으신지 희망사항 지금부터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현덕이 덕분에 한번 코너를 진행하도록 네. 하죠. 저희가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꼽을 건데 맞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투자 기간은 얼마인지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길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짧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현덕이 덕분에 종목의 키워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희토류 관련주가 오늘의 키워드고요. 그로 인한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기대 수익률 30%, 그러니까 상한가 정도의 수익은 내보자. 투자 기간으로는 단기일까요? 중장기일까요? 2개월이면 조금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네요.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혹시나 조금 늦게 갈 수 있을까 봐 네. 좀 정말 넉넉 잡아 2개월 잡은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르면 이번 주에 단기 순위를 좀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간다면은 좀 넉넉 잡아서 한 두 달 정도는 보시면은 뭐 30%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단기간에 달성도 가능하지만 안 되더라도 두 달 안에 우리는 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키워드로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주를 꼽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네. 기사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자, 뉴스를 보시면 지금 이제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좀 보시면은 중국이 전략물자 첨단 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을 네. 10월 달에 이제 이미 가결했습니다. 10월 달에 가결을 하고 바로 이제 12월 1일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가 계속 있었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법 시행이 내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10월 달에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출관리법으로 가결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들을 어떤 3국으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산당에 의해서 아무 때나 어떤 것들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법으로 딱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라고 어떤 명분을 세워두기 위해서 이런 법을 10월 달에 가결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이게 사실 수출 관리 규제에 대해서 많은 상품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희토류가 당연히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희토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 유럽과의 갈등까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요거 말고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 또 나오겠죠. 이거는 조금 전에 본 거는 중국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 중국 기업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법안을 12월 2일,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밤에 이 가결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곧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2월 2일 날 하원에서 이제 이 법안 가결하게 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 기업이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이 중국 기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웃은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중국 원양 자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중국 원양 자원도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원양 어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배가 없다고 하더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은 사실상 어떤 회계라든가 뭐 중국 기업 기준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잘 나왔다고 발표하면 그냥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수준이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 미국 기업에 있어서 그 회계 기준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미중 회계 조약에 있어서 중국 기업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미국 기업의 어떤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시키겠다.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그 상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겁니다만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 1일과 2일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붙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히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주를 공략해보자라고 오늘 뉴스를 뽑아왔는데 네. 그럼 이 미중 무역 분쟁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두 섹터 안에서 어떤 쪽을 집중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그냥 단순히 미중 갈등으로 접근을 할까요? 네. 비철금속 섹터로 볼까요? 사실 비철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되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은 미중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미중 갈등 이슈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접근이 빠를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탄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철금속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슈와 함께 탄력도가 있는 네. 그런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미중 갈등 주일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다시피 두 달 안에 30%가량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종목 네. 한덕이 덕분에 종목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에 있어서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중 갈등 수혜주로 계속 좀 등락이 심하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미중 갈등 관련해서 한 번만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관련된 이슈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텐데 미국의 당선자가 이제 센카쿠 지역을 미일 안보 조약으로 적용을 시켜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미국 국무부에서 소련 봉쇄에 맞먹는 대중전략을 곧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주 초반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소련 봉쇄에 맞먹는 이 대중전략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만 나온다 하더라도 미중 갈등은 다시 한 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국군이 통제를 하는 그 89개 기업에 대해서 상품과 기술 수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미중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차트를 좀 보시면 한번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인데 이때 상당한 대규모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의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 바이든 당선자가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으로 그때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하면 지금까지 미중 갈등의 핵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은 중국이랑 좀 친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미중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어떤 뭐 불안감, 불확실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다시 왔을 때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다시 바닥 자리에 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소련 봉쇄에 맞먹는 그런 전략을 꼭 발표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내일부터 중국에서 수출 규제가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는 그런 법안이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중국 기업이 상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한다면은 주가는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히토류 대체품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고요. 뭐 보시라든가 브로즈라든가 이쪽에 그 세계 유수의 전장업체들이 납품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비철 관련해서도 뭐 어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테마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도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철 페라이트 같은 것을 삼성과 LG전자로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히토류는 우리 생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IT, TV, 그다음에 이제
방산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한다면은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최대 수혜주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미중 갈등 수혜주로 계속해서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니언 머티리얼즈 조금 이 종목은 아쉬울 수 있는 게요.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또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렇죠. 가격 선이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래서 가격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두 달 정도를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 됐을 때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6천 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내일과 내일 모레 지금 12월 1일 날 있을 그 수출 규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5,2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2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2차 목표가는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요 바닥을 다진 구간이 가격대가 보면 4천 원대거든요. 만약에 4,000원대 깨진다면, 제가 볼 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4,000원대 깨진다면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좀 어떤 그, 미중 무역으로서, 더욱더 좀 그, 활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는, 손절가는 4,000원을 보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2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아마, 좀 그, 차분하고, 좀 전략적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1차, 2차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에 대한 뉴스가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오면 전체적인 시장에 타격은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당연히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있긴 할 텐데, 다만 최근에 보면은 사실 경기 지표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안 좋게 나오는데 코로나 이슈에 어떤 백신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시장은 크게 물론 타격은 좀 있겠지만은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그 개별주의 상승이 오늘도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떤 그 개별적인 주가 흐름으로만 좀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그래서 그런 이슈 안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살짝 출렁일 수 있더라도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달 안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2차 목표 주가로는 6,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미중 갈등 히터류 관련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30% 수익을 두 달 안에, 빠르면 뭐 다음 주 중, 다다음 주 중에.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빠르면 이번 네네. 주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덕이 덕분에 첫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네.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지만 네, 네. 점점 익숙해지리라 네네. 믿고요.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이 당첨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승리승리님께서 현덕이 덕분에 개그 보듯 웃고 싶어요. 예. 이제 증시가 사실 삭막할 때도 있는데 네네. 항상 웃고 싶다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네. 또 한 분 골든캐슬님께서는요. 현덕이 덕분에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갔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두 가지 희망. 저도 그 얘기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분에게 치킨 쿠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야 돼요. 02-2000-4893으로 승리승리님 그리고 골든캐슬님 두 분이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기프트카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현덕이 덕분에! 덕분에.